주력 종목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들을 보면 좋을까요? 오늘은 이데일리온의 서용훈 전문가 연결되어 있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전문가님,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들 보고 계십니까? 네, 오늘 제가 주력으로 좀 보고 있는 종목은요. 첫 번째로는 옴니 시스템을 좀 보고 있고요. 두 번째로는 특수건설, 그리고 대원화성과 코어롱플라스틱 보고 있습니다. 여러 업종에서 또 여러 기업들 보고 계신데 그 안에서 이번 주에 좀 주력해서 볼 만한 종목들이 있을까요? 네, 우선은 뭐 옴니 시스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도 자주 좀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이기도 합니다. 옴니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전력기와 설비미터의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스마트 그리드 관련된 종목으로서 좀 편입이 되어 있는 종목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. 최근 스마트 그리드 섹터의 시세가 좀 강하게 좀 들어오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.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뭐 전기료나 가스료가 지금 현재 인상이 불가피하다라는 소식들이 좀 전해지다 보니까 스마트 그리드에 대한 필요성이 계속해서 좀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오늘 뭐 그 전기료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좀 발표가 될 텐데 뭐 5월로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그렇게 된다라면 그동안의 상승세에 대한 좀 눌림목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. 지금 현재 전기료 인상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지만 지금 현재 적자 폭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가격 인상은 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좀 악재라고 받아들여지는 뉴스가 나올 때 좀 눌림목을 이용해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진행을 해나가 보셔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테니까요. 그 점 참고해서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두 번째 종목으로는 특수건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뭐 철도나 도로 지하 횡단 구조를 시공하는 특수한 건설 업체입니다. 최근 정부에서 SOC나 R&D 예타먼지 기준을 500억에서 1000억으로 상향하는 법안이 좀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SOC 관련된 모멘텀으로서 좀 강하게 시세가 이어질 가능성을 높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. 특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경부고속도로라든가 동부간선도로에 대한 지하화와 GTX 수혜주로서 좀 불리운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점을 좀 감안하셔서 좀 진행을 해나가 보신다라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시세 노리기 전략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지금까지 서영훈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